자, 오늘 좀 늦게 모셨습니다만 내용만은 알찰 겁니다. 우리 한국투자증권 계시죠? 아닙니까? 맞잖아요. 네. 네. 한국투자증권의 우리 송승현 연구원님, 네. 수석연구원님 반갑습니다. 네, 약간 헷갈린 거야 지금. 저는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모른 척하셔가지고. 자, 우리 인디애나에서 오랜 기간 또 살다 오셨죠? 네. 네, 인디애나가 그 농구팀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가요? 네. 아, 그래요? 미식축구도 유명한 거 아니에요? 미식축구 팀 코치. 네, 그러니까. 인디애나는 페이서스가 아. 있어요. 아. 프로야구는 없나요? 야구는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사실 뭐 오래 살다 오지는 않았고 이제 3, 4년 가 있었는데 네. 그래서 야구를 보고 싶었는데 야구가 없어서 못 봤던 슬픈 기억이 있었어요. 아니, 그 3, 4년 있다는데 왜 이렇게 말투가 너무 그러니까 거의 태어나서 저 몰랐는데 고등학교 친구들도 그런데 저 원래 이랬대요. 아, 고등학교 때부터 한국에 있을 때부터? 네. 그냥 어렸을 때부터 약간 뭐 약간 조기 교육도 받고 거의 말투는 말투뿐만 아니라 태도. 예, 네, 그 이미 원래 이제 한국에서 오래 사는 분들 이렇게 약간 경직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면 아 네. 너무 자연스러워. 아, 네. 자, 여튼 뭐 오늘 미국장 한번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네, 이제 미국장 어쨌든 뭐 다우, 나스닥, S&P 다 상승 마감은 했습니다만 이제 상승폭이 좀 제한적이었고요. 아무래도 이제 뭐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연휴를 앞두고 좀 관망세가 네. 된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 네. 좀 시장에서 주목했던 종목 같은 경우는 보잉 같은 경우 이제 그 737 맥스 네, CEO가 물러났어요. 네. 파이어 당했어요. 네, 그러고 네. 나서 이제 3% 오른 게 이제 가장 큰 폭으로 올랐고요. 또 그 외에도 이제 좀 주목할 만한 종목 같은 경우는 테슬라가 3.3% 올랐는데 아시다시피 아, 이제 기가팩토리를 그러니까요. 이제 상하이 짓는데 네. 상하이 은행들 중국 은행들 10군데에서 100억 불 위엔 미안 네. 그러니까 한 그래서 그 정도 100억 위안 정도의 그 자금을 차입을 해준다. 그래가지고 빌려준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테슬라가 이제 되게 그러니까요. 예전에 공개 매수에서 내가 상장 폐지 시키겠다는 그 가격대까지 올랐어요. 네. 테슬라가. 네. 그래서 뭐 그 종목 게시판 그 인베스팅 가면은 종목 게시판이 있거든요. 네. 1000불 간다, 뭐 불 네. 간다. 자기들끼리도 되게 그러니까 얼마 지금 420불? 420불 정도 했다고. 네. 대박이야. 그러니까요. 그 단기간에 더블 났어요. 아니 미국 주식은 왜 이러는 거예요 도대체? 미국 주식 왜 그러는 겁니까 도대체? 미국 주식 아무래도 약간 제가 보기에는 그거 같아요. 좀 아무래도 펀더멘털 그러니까 미국이 일단 좋잖아요. 미국 경기 제일 좋고 그리고 아무래도 약간 주식 이왕 주식 살 거면 미국 주식 사자 요새 그런 것도 주변에서 많이 보고 있고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도 사실 한국 주식은 못 사요. 저희는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직종 자체가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미국 주식을 투자할 수 있어서 미국 주식을 약간 개인적으로 열심히 보고 있긴 한데 약간 뭔가 한국 주식 같은 경우는 그런 대외적인 변수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약간 그런 경제나 기업 펀더멘탈로도 이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더 잘 반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도 주목한 게 아닌가. 그러고 보니까 우리 김효진 위원을 다시 한번 모셔야 되는데 참. 못 모시고 있네. 진짜 아. 시종일관 그랬잖아. 미국 주식하고요. 미국 쪽에서도 대장주들을 사셔야 돼요. 그거 한 1년 반 동안 계속 그 얘기했는데 그죠? 그렇게 쏠림이 네. 갈 거라는 얘기를 맞아요. 했었죠. 네. 하려면 미국 주식이다 그런 얘기 했었죠. 자, 그리고 미국 주식도 뭐 주의 깊게 살펴볼 만한 게 뭐 있습니까? 저 최근에 트렌드를 52주 신고가 목록을 쭉 보고 있었는데요. 네. 대부분 다 뭐 사실 뭐 대형 가치주의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는데 의외로 그래도 52주 신고가 종목 목록들 보면은 네. 그래도 좀 반도체주가 확실히 많더라고요. 제가 요즘 반도체 꽂혀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인텔, 엔비디아, AMD 다 지금 52주 신고가고요. 네. 엔비디아는 어제 소폭 떨어졌는데 AMD 같은 경우 어제 거의 3% 올랐어요. 예. 그리고 이제 마이크론도 어제 또 52주 신고가를 결정했고요. 그래서 이런 반도체 종목가들이 계속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도 뭐 테슬라도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고, 그 외에 제가 개인적으로 신기했던 종목 같은 경우 인투이티브 서지컬이라고 이제 로봇 수술 예. 서지컬 있는, 네. 있는 기업인데 이 기업도 이제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약간 이런 성장주들이나 이제 돈이 확실히 많이 풀리니까 이런 성장주 위주로도 좀 더 많이 가고 있지 않을까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일단 뭐 미국 주식은 그 정도 네네네. 정리하면 될까요? 네. 자, 그리고 혹시 뭐 환율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환율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소폭 오르는 정도인데 이제 네. 사실 그런 지난 월말이나 생각을 해보면 거의 1190원대까지 갔다가 지금 1160원대까지 떨어졌잖아요. 근데 당분간 지금 외국인 매수세가 계속되고 하면은 이제 원달러 환율은 크게 강하게 움직이거나 하진 않을 것 같고요. 당분간은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피는 뭐 아시다시피 약보합이었지만은 이제 그 약보합인 이유가 아무래도 그냥 좀 약간 제가 좋아하는 그 두 세 장 중에 좀 피로도 때문에 조금 떨어져서 그런 거지. 이제 당분간 계속 뭐 외국인 매수세 내는 게 유지되면은 환율도 괜찮게 유지되지 않을까, 시장도 괜찮게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네. 그 대당주라 하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얘기한 거예요. 네. 어제 그 댓글 이런 게 달렸더라고. 아이 뭐 빠지는데. 네. 뭐. 어? 그러고 보니까 좋게 얘기했다 이거지. 근데. 여러분 하루짜리 그 시황에 대해서 그렇게 너무 너무 민감하게 그리고 뭐 별로 빠지지도 않았더라고 종가로 보니까 0.5% 6% 정도 그러니까 예. 네. 입체적인 사고를 하라고 하셔서 네. 길게 보면은 네. 네 봐야죠 입체적 장기적 사고입니다. 네. 네. 그럼 뭐 연말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주식 사고 넘어가요? 반도체? 반도체는 내 네, 사고 넘어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뭐 업계 전문가는 아니지만 계속 1, 2분기 사이클이 바닥치고 계속 올라갈 거다 하면은 주가 이거 선반영 해가지고 1분기 최소한 1분기 중반 후반까지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지수 전반적으로 어쨌든 그 시장 자체에 대해서도 지금 투자 심리가 좋다 보니까 지금 그 MSCI EM 지수를 추종하는 iShares EM ETF랑 네. ETF랑 한국 ETF가 있는데 그 두 ETF 다 지금 자금이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그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는 건 어쨌든 대상주 위주로 이제 계속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뜻이기 그렇지. 때문에 이 두 종목 이 두 종목에 아무래도 이제 좀 수급이 좀 더 많이 집중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다. 가는 놈 간다. 가는 놈 간다. 네, 좀 그렇게 갑니다. 가는 다른 놈은 없습니까? 갈 친구들은 됐어요 없으면 네. 뭐 그렇게 어찌 짜내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일단 뭐 반도체를 굉장히 좀 좋게 보시는 것 같고 네. 연말에 혹시 저 같은 초보 투자자들이 뭐 주의해야 될 거 혹시 있습니까? 아 이런 거는 뭐 투자해야 될 건지 얘기를 좀 많이 들은 것 같고요. 네네네. 아 이런 거 좀 조심해야 된다. 갑자기 뭐 어떤 상황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뭐 연말에는 뭐 어떤 이벤트들이 주로 있으니까 요거는 좀 조심해서 피해 가라라든지 혹시 이런 거 좀 있습니까? 짜낼 필요는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예. 바로 생각하는 거 없으면 짜낼 필요 없습니다. 뭐 사실 지금 요새 같은 경우는 그래도 연말 작년 연말이나 재작년 연말하고 생각했을 때보다 훨씬 더 좀 투자 심리가 연말 들어서 갑자기 좀 좋아졌어요. 측면이 있어서 요새는 이게 크게 걱정할 거는 없다고 보고는 있습니다만 네. 약간 아무래도 좀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사실 어제 바이오가 조금 올라간 게 좀 걱정되긴 했었는데요. 바이오 네. 어제 바이오 많이 올랐죠. 네. 네. 그래서 바이오 오른 것 친구는 많이 다른 건 많이 빠진 거예요, 사실.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어제 빠진 게 약간 매수 기회 플러스 바이오를 어떻게 봐야 되나라는 그런 고민도 사실 많이 했었어요 어제. 결론이 뭐예요? 1월 JP모건 컨퍼런스 그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올랐다 뭐 이런 시장에서 이런 얘기가 많이 오가긴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저 개인적으로 좀 바이오는 좀 조심해야 될 종목 업종이 아닌가. 네, 개인들로서는 자기가 공부를 많이 하시고 그런 분들은 잘 아시는 분들은 하셔도 괜찮겠지만 그거 아니고 약간 정말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바이오 정보들 뭐가 좋대더라 해가지고 막 사고 하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추천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바이오는 너무 이렇게 분위기 휩쓸려서 네. 섣불리 따라가다가는 네. 하려면 공부를 많이 하고 네네. 그것도 하려면 몇 가지 이제 필터링 검증 절차를 하는데 그게 컨퍼런스 초대된 회사들 그 중에서도 제약바이오 애널리스트들이 커버리지 하고 있는 회사들 네, 그런... 그렇게 선별한 다음에 그마저도 하려면 포트폴리오 해서 해야 되고 뭐 그런 거죠? 그렇죠. 사실 바이오 네. 같은 경우는 다른 때는 애들 뭐 반도체라든가 아니면 뭐 자동차라든가 이런 애들은 이제 뭐 업종별로 같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은데 바이오 같은 경우는 사실 어제 좀 트리케이스였고 원래 좀 종목별 이슈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잖아요. 종목 장세로 이루어진 업종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있어서도 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확실히 공부가 많이 필요한 업종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거기까지 공부할 시간은 없다 이거죠? 네. 원고님은?
웬만해서는 네, 보호하려면 좀 많이 하거든요. 저는 없습니다. 아까 서지컬 뭐라 그랬죠? 인튜이티브 서지컬이요. 인튜이티브 서지컬 그런 거는 좀 특기할 만한 네. 어제 가격이 전개가 됐다 이런 얘기고 야 테슬라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들을 보면서 저는 생각이 많아지더라고. 테슬라 420불? 네 420. 420불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테슬라의 그 일론 머스크가 얼마 전에 좀 됐죠. 내가 이 420 내가 이거 공개 매수해서 주식 소각해가지고 상장 폐지 시켜버릴까? 막 이렇게 얘기했던 가격대가 420불이에요. 네, 근데 그 후로 쭉 빠져버렸잖아요. 그렇죠. 뭐 마리아나 사건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막 그랬는데 다시 그게 올라버렸는데 몇 달 만에 따블이 난 거예요. 그렇죠. 테슬라가 자동차 섹터 네. 이게 지금 안 좋다는 거 아니에요. 물론 전기차지만 그죠? 야 그런 거 보니까 참 이 미국 시장이 정말 역동적이네. 원래 버린 종목이었었거든 한때. 그렇죠. 여름까지만 하더라도 네, 버린 종목이었다. 와 저거 망한다 저거. 그렇게 생각을 그랬는데 했습니다. 그게 야, 그래서 참 이게 에너지가 충만하긴 충만하네. 미국도 일종의 내가 볼 때 큰 의미에서 순환매 같은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얘는 빵 내 빵만 가는 줄 알았더니 빵 내에서도 차별화되고 또 그러다가 툭툭툭 돌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고 있는 거라서 과연 이 순환매를 좋게 봐야 되는지 아니면 이게 돌리고 있는 건지 이렇게 봐야 되는 건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테슬라 그런데 뭐 호재가 좀 있었어요? 그 아까 얘기한 거 그거? 아까 얘기한 중국. 네, 중국 호재가 제일 컸어요 네. 이제. 아니 그건 이제 어제고 네. 최근에 계속해서 좋았잖아요. 그 좋았던 뭐가 좀 있어요? 테슬라가? 트럭 나온 거. 그렇죠, 그런 신제품 많이 팔려요 실제로. 네. 트럭. 네, 아니 트럭뿐만 네. 아니라 아, 네, 모델별로 네, 다 많이 팔려. 네, 네. 다 많이 팔려요. 아, 네. 한국에서도 네. 많이 보이더라고요. 기회가. 테슬라가. 네, 오, 많이 보여요. 많이 보여요. 아, 네. 그리고. 아까 송년회 얘기도 했지만 송년회 가서 예를 들면 폴더블 딱 지면 어 이리 줘봐봐 나전 근데 요즘에 딱 송년 모임 갔는데 친구가 딱 그 테슬라 몰고 오잖아 그럼 다 그 주에서 운송 오서 아 한번 타봐도 되냐 뭐 이런 이게 되게 웃기는 거야 그죠 아 그래요 예 아 네? 사람들이 관심 있어하는 네. 어. 뭔가 엣지 있다 이렇게 생각되잖아 뭔가 그 이미지 네네네. 물론 마감은 굉장히 부실하다고 정프로가 판정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프로의 영향력보다는 일론 머스크의 영향이 훨씬 큰 거지. 보셨어요 그 테슬라 차? 네 모델 S 몇 번 봤습니다. 아니 테슬라 차는 많지. 네, 실물은 많이 봤어요. 아, 무슨 소리야? 타보진 않았는데. 아, 네. 길에 많이 돌아다니는데 근데 요새 뭐 여의도나 뭐 당산 쪽에 가면 되게 많이 돌아다녀요. 많이 돌아요. 아, 마감이 엉망입니다. 아 그래요? 네. 아, 몰랐어요? 아, 저 차일못이라 마감이 잘 되면 안 되고 약간 차 문이 잘 닫히는 게 신기할 정도예요. 아 그 정도예요? 네. 엉망이 비안세 나나가 엄청 걱정돼요. 테슬라 지금 주식 없다고 막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쭉 빼놓고 제트로 가겠습니다. 네. 보내드리죠. 알겠습니다. 아, 오늘 또 저희가 조금 시간을 좀 오래 했는데 오늘 저희가 새로 스튜디오를 좀 옮기면서 새로운 도전을 또 시작을 했습니다. 뭐 여러 평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뒤에가 깔끔하다는 얘기도 있고 뒤에가 너무 황하다는 얘기도 있고요. 계속해서 저희 발전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저희는 지금 일론 머스크 같이 아, 계속해서 새로운 도전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인디애나에서 오신 우리 송연구원님까지 모시지 않았습니까? 산타 복장 하고 오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요것도 하고 따 오면 좋겠다. 아, 그래. 자, 그럼 우리 송연구원님은 내일은 쉬시고, 그죠? 네네. 네, 내일은 쉬시고 26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